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공산 세력하고 뭐 지금 중국이죠. 예. 최전선이죠. 맞습니다. 사실은 그 후방 기지가 이제 맞습니다. 일본이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린치핀이란 말이 나오고 저는 뭐 한미 동맹이 좀 강화되는 게 좋겠다는 뭐 이 뭡니까 NGO 예. 그 우리 뭐 시민 단체 거기에도 예. 이제 이론으로 뭐 가서 토론회도 하고 가는 그 주한 그 예. 미군 사령관들이 나와서 이제 그 예. 토론도 하고 뭐 스피치도 하고 하는데요. 네. 그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연합 군사력이 발휘가 되려면 예. 이게 연합이니까 각각 다른 지휘계통에 있는 연합군이 예.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훈련이 필수 불가결하다. 근데 지금 훈련, 연합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하여튼 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저는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월지 훈련도 축소됐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형태 뭐 한다다가 안 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뭐 군대라는 거는 사실은 뭐 내일이라도 전쟁이 나면은 거기에 하여튼 준비된 형태의 어떤 그 레디니스가 필요하고 그게 진짜 작동이 되려면은 훈련 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예. 그걸 하려면 계속 뭐 탁상에 앉아 컴퓨터는 안 되고 예?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축소되고 취소되고 해서 굉장히 아쉽다. 예. 북한에 뭐 핵을 없애겠다고 비핵화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렇습니다. 하여튼 역대 정권이 다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. 이거. 예?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그렇습니다. 그렇게 국민들한테 비핵화 하겠다고 한 게 25년이 다 돼가고 25년. 예. 그렇다면은 그러면 돼지포가 뭐가 잘못된지하고 한번 예. 집에 가서 숙제를 해보든지 그렇습니다. 예? 그래 뭘 처방이 나와야 아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자 할까 이게 근데 이 돌이켜 보는 것도 별로 안 하는 거예요. 국민들한테 했던 게 뭐 뭡니까 그 뭐 선샤인 팔러시 예. 햇볕 정책 햇빛 정책 따뜻하게 해주면 뭐 옷 예. 벗겠냐 했더니 아니잖아요.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채찍과 뭐 당근 당근 당근은 줄 대로 많이 줬는데 말, 채찍은 언제 한번 때려보죠. 그렇습니다. 채찍은 우리가 안 때리고 국제사회가 제재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제재는 지금 올라가 있죠. 그러면 이거는 우리 문제인데 예? 문제의 주인인 우리는 오너십이 하나도 없고 국제사회가 나서가 제재를 강화하고 이 문제를 그러면 누가 풀어야 되냐. 국제사회에서 볼 때 우리를 뭐로 보겠냐.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요. 이거 우리 문제라는 오너십에 대한 자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예? 그런 국민이 자각이 있으면 그 위에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뭐,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보면 저쪽은 핵을 가져버렸고, 뭐, 우리는 뭐, 하여튼 뭐, 하여튼 대화로 평화를 만들겠다, 뭐, 이 말만 계속 하는데, 이 군사적인 균형은 무너져버린 것 같고요. 얼마 전에 뭐,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인가요? 예. 뭐, 우리도 핵 무장해야 되지 않냐. 근데 예. 그거 어려우면은, 미군이 뭐, 철수했던 뭐, 전술 핵이라 다시 갔다 와야 된다. 예. 근데 그거라도 안 되면은, 이 뭡니까? 전략 자산 뭐, 뭡니까? 그 뭐, 확산 정책? 예. MPT. 그걸 해가지고, 조금 더 이 전진 배치하도록 예, 예. 그러니까 오산에 핵폭격기가 와서 예. 경납구에 들어가 있으면은 예. 그 순간은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있는 겁니다. 있는 거죠. 근데 그게 빠져나가면 없는 맞습니다. 오키나라 돌아가서 다시 올라오면 한 2, 30분 걸리는 거고 그 2, 30분 동안 우리는 뭐 당할 거는 다 당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거나 아니면은 뭐 핵 항모가 동해 바깥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든지 예? 네. 아니면 핵잠이 밑에 와가지고 숨어가지고 뭐 잠행을 하고 있든지. 맞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전진 배치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예, 예. 이것저것 다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. 맞습니다. 그거라도 해놓고 저쪽 보고 비핵화 하라 해야 저쪽이 말을 듣지. 우리가 저쪽을 움직일 만한 우리의 강한 어떤 그 카드가 없습니다. 아, 계속 대화로 하겠다니까. 대화로 하겠다.